나도 한양대학교 홍보대사 사랑하는데 시비가 너무 되고 싶다. 한번 체험해 볼수 없나? 뿅! 안녕! 나는 사랑한대 요정 민영이라고 해.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그건 기분 탓이고, 자, 너에게 이 선물을 준비해봤어. 너도 사랑한대가 될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 아니, 이건 어디 보자. 뭐 먼저 체험해 보지? 사랑한대 브레인은 역시 기획이지. 12기 기획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한데? 이거 먼저 해볼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권용아, 내가 협찬 제안서 컴팩트하게 써서 업체들한테 스무스하게 넘길 테니까 너는 최소 예산안 정해서 나한테 스피디하게 넘겨줘. 알았어. 아, 맞다. 근데 우리 총회 기획서는 입학처에 제출한 거지? 물론이지. 그건 저번 주에 이미 제출해서 확인 받았어. 우와, 저 진지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 아주 마음에 들어. 역시 기획. 아, 근데 갑자기 배 신호가. 아, 저기 얘들아, 회의 중에 끼어들어서 미안한데 나 잠깐 화장실 좀. 용민, 너 뭐 화장실 간다고? 기획서는 썼어? 응? 무슨 기획서? 아니, 우리 기획은 화장실을 가더라도 미리 기획서를 쓰고 입학처한테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거 몰라? 특히 예산안에는 오빠의 대변의 굵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느 업체 티슈를 몇 칸이나 쓸 건지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고. 석주야, 그냥 화장실은 화장실에 있는 거 쓰면 안 될까? 내가 지금 급해. 아, 형!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형의 배변 활동이 우리 사랑한대? 그리고 한양대학교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줄수 있는지 쓰고 가란 말이야. 아, 몰라, 나안 해! 지렸다. 아, 무슨 화장실 가는데도 기획서를 써. 어? 여기 이쁜 여자 3명이나 있네? 이번엔 3분 디자인이다. 아, 사랑한대 1차 화제 PPT 한번 만들어볼까? 여기서 글꼴 크기를 조금만 줄이면 멋있겠다. 이색 배합보다는 이색 배합이 잘 어울려. 두둠색보단 윤구직체가 깔끔하고 좋은 거. 역시 디자인팀이야.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PPT잖아.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피드백 하도록 할게요. 정말 완벽한 발표였어요. 특히 PPT가 정말 엘레강스하네요. 흠잡을 데 없이 정말 완벽한 발표였습니다. 지름수는요? 저번 PPT는 디자인팀 때문에 좋은 피드백 받았으니까 이번 2차 과제에도 디자인팀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로고 위치가 이게 뭐야? 0.1mm 왼쪽으로 옮겨야지. 그 시크릿 너무 작잖아. 12포인트도 12.25포인트로 올려줄래? 아니, 가운데 정렬 안 했잖아. 지금 중간에서 0.02mm 벗어난 거 몰라? 아니, 가운데 정렬 디자인 기본인 것도 모르냐? 아니, 그리고 오빠, 얼굴이 왜 이렇게 자유분방해? 가운데 정렬 좀 해봐봐. 아니, 오빠, 그리고 피부색 태도를 조금 높였으면 좋겠어. 아, 오빠, 그리고 눈 사이에 스페이스바 두 번 정도 눌렀으면 좋겠어. 아, 얼굴 지적까지 너무 꼼꼼해. 하, 이것도 너무 힘들다. 너넨 다른 맛을 체험해봐야겠어. 어? 3분 막내? 막내면 애교도 많고 귀엽겠지? 이번엔 너네다. 아, 캠퍼스 너무 힘들었다. 아, 진짜 뻔하니 죽겠네. 오빠,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초이 애교를 보면서 힘내요. 뿌잉뿌잉. 야,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 우리 형 최고. 오빠, 이거 마시고 힘내요. 오빠, 힘내세요. 여진이가 있잖아요. 아, 진짜 우리 막내들 덕분에 힘난다. 막내들 최고. 짱. 최고. 최고. 짱. 아, 회의 시간 지났는데 안 온 사람 누구야? 야, 야, 태준이가 안 왔다느라 늦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오빠, 늦어서 죄송해요. 여진이가 오다가 곰을 만나서 늦어버렸어요. 오빠, 늦어서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안 늦을게요. 초이 떼띠 떼띠. 그래, 귀여우니까 한 번만 봐주자. 아, 회의 시간 1분 지났는데 나눈 사람 또 누구야? 늦어서 죄송해요. 티티
뭐야, 또 회의 안 온 사람 공여진, 박태준, 박초희 다 막내들이네? 이것들 진짜 지각비를 막내서 막내였던 거야? 하, 지각비를 막내서 막내였다니 진짜 귀여운 게 다가 아니었어. 그래, 철없는 막내보단 삶의 경험이 많은 노땅이 낫지. 노땅 맛으로 간다. 아, 오늘 발표도 망했다. 야 인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인마. 선배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잘 생겨도 다음 잘하면 되잖아. 어? 안 그래? 역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다. 재우야! 이 자식은 노땅인데도 이렇게 보면 역시 어른스러워. 아, 인생 힘들다. 야 인마, 뭐 그렇게 자꾸 힘들다 그러냐. 내가 힘들 때마다 읊는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봐.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에 사러리랐다. 야 어떠냐, 조상님들 생각하면서 힘내 인마. 어허 그래. 여보세요? 영민 오빠 지금 뭐해? 아, 나 지금 너무 노래 부르고 싶은데 우리 노래방 갈까? 어 그래 좋아. 나 지금 재우랑 술 마시고 있는데 재우랑 같이 갈게. 나 먼저 불러도 되지? 응. 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그렇게 난 사랑한 데 12기가 될 수 없었다고 한다.